조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남편의 혼자 떡하니 마담님으로 들어가 있다. 그러네. 당황했는데 저도. 아 남편을 키우고 계십니까? 아니 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결혼하고 각자 건강을 챙기는 게 상대방한테 되게 좋겠다, 도움이 되겠다. 맞아요. 뭐 예. 힘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예.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1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연하시죠? 네, 10살 어린 남편이 예? 예. 존경. 넘어가시는데요. 갑자기 제가 잘 다시 시작하는데. 네. 네네. 네, 10살 어린 남편이 별로 이쁘지. 네? 네? 별로 예쁘지 않은데. 아이 숨은 남편도 그렇게 달라지 않았습니다. 예, 예. 괜찮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그 10살 어린 남편이 본인 건강만 챙기는 거는 조금 얄밉대기인 게 저희가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이 좀 달라요. 저는 좀 늦잠을 자고 아침에 거르는 편이고 이 친구는 되게 새벽에 일어나서 닭가슴살을 때려놓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루틴이 정확히 있어요. 하루도 어긋나지 않더라고요. 그 싱크대에 항상 밥 숟가락 하나가 덩그러니 이렇게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뭘 먹고 가나 너무 궁금한 거지. 그래서 하루는 정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살짝 그 뒷모습이 또 탁 어깨 벌어져서 이렇게 한 숟가락을 뜨는데 꿀을 공복꿀을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짜내서 주신 건데 아, 먹으라고. 네, 제가 웬만한 요리에도 안 설탕 넣지 꿀 안 쓰고 이렇게 무서워해 놔둔 건데 어머니 아버님 스티커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고 이제 머리까지 왔었는데 그게 이제 몸까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. 아, 많이 먹었다. 근데 저는 사실 같이 같이 좀 뜨면 좋은. 좋은데. 나도 좀 혼자 그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악착같이 뜨고 있는 게 악착같이 악착같이 너무 얄미웠어. 그래서 제가 한번 등짝을 탁 때리면서 아이고 좀 같이 먹지. 했더니, 아 희야 희야는 저를 이제 희야라고. 희야. 경상도 소리로 형이에요 형. 네. 아줌마, 희야 이러면서. 희안 아니고 희안? 희야, 형. 아, 희야. 희야. 희야는 너무 달다. 당에 좋지 않다. 아, 이렇게 막 설득을 해. 당이 너무 올라도 좋지 않은 나이다. 꿀이 필요하지 않다. 왜? 꿀이 필요 없다 해서 본인이 계속 이렇게 한술 한술 뜨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그 친구가 한 2, 3년 쉬고 제가 착한치 막 온갖 영양제를 때려넣어도 저희의 평균 수명이 맞지 않아요. 10살이면.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너무 겁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막 딱 때려넣고 있거든요. 악착같이 네, 막 그때부터 때려넣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아 그래 나중에 큰 돈 들 일이 없겠다. 맞아. 이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해주면 그래서 요즘은 그냥 꿀 있는 대로.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좀 이렇게 같이 먹거나 이러면 되는데 너무 본인만 막 챙겨서 먹으면 그게 얄밉다는 거죠. 맞아요. 조영구 씨가 이제 그런 빠지지 않는 조영구. 정말 뭘 사셨어요? 왜 홍삼도 이렇게 뭐 6년근, 10년근 뭐 이런 게 있고 또 영양제도 또 이렇게 액수별로 다 있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일하러 나가면은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이제 봤나 봐요. 네. 그러니까 웬만한 걸 갖고 왔을 때는 저랑 아들을 막 불러요. 현관에서 막 불러서 아빠가 이런 걸 갖고 왔다. 막 이빨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털어놓고 막 계속 막 먹여요. 그러면 그래 아빠가 막 먹고 막 이러는데 좀 뭔가 고가의 제품을 갖고 올 때 있잖아요. 신만이가 뭔가 산에서 캔 것 같은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털이 막 슝슝슝슝 날리는 막 그런 그 원형 그 자체를 갖고 올 때 정말 집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요. 그냥 비밀번호도 조용하게 누르고 자기 방으로 슉 들어가가지고 어딘가에 숨겨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어쩌다가 뭐 이렇게 침대 같은 데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거기 막 산삼이 진짜? 있고 막, 막 옷장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른 먹어야지. 얼른 먹어야지. 그거를 혼자서 몰래 몰래 먹는 것 같아요.